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유라고 말하는 있을 유자,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는 없는 건데, 텅빈 건데, 공한 건데, 본래 없는 건데, 그럼 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인연 따라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인연이 있게 만든 것일 뿐이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진짜 있는 거라고 내가 착각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실제 유라는 건 정해진 실체로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취했을 뿐이지, 취해서 실체화를 시켰을 뿐이지, 정해진 실체로서 내 바깥에 절대적인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소리를 비유를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다. 지금 이 나무에는 소리가 없죠. 제 손가락에도 소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라는 인과 제 손이라는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부딪혀주면 여기서 결과인 과가 생겨요. 어디도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소리라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결과가 모두에게 다 있느냐? 일어난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듣기 좋은 소리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로 있을 수도 있죠? 좋고 싫고라고 취사간택 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소리가 있는데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소리예요. 너무 듣고 싶은 소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막 듣기 싫어 죽겠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니까 망정이지. 위 집에서 꽁꽁 뛰는 층간소음 같으면 그 소리 하나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서 실제 있거나 없는 건 뭔가가 아닌데 내가 그 소리에 취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좋아서 당기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어떤 실제 있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실제적인 것인 것처럼 착각될 뿐이죠.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걸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이것을 실제화시킨단 말이죠. 실체적인 무언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성냥곽과 성냥개비가 있어요. 성냥곽과 성냥개비 혹은 나무와 나무를 비벼준다거나 뭐 부싯돌에 비벼준다거나 할 때에 성냥곽과 성냥개비에는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습니다. 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다. 성냥곽에도 불이 없고 성냥개비에도 불이 없는데 이걸 마찰을 시켜주면 여기서 불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이 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인연 따라 생긴 거예요. 불이라는 실체적인 어떤 존재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연을 화합해주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손은 그냥 손이죠, 그죠? 그냥 손, 예, 이거는 뭐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입혀요, 여기다가. 이걸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존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이 왔다 갔다, 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손에다가 개념을 입혀서 실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손의 모양을 바꾼단 말이에요.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사랑한다?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렇게 입혔잖아요. 이 모양은 사랑한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스님이 손가락 욕을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손가락 욕을 딱 한다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서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상스럽고 불경스러운 것이다. 스님이 어떻게 부처님 전에서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놨죠, 그죠? 얘는 뭔데요? 얘는 그냥 손가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인연을, 얘가 다섯 손가락 중에 네 손가락을 접는 게 뭔 문제가 있어요? 다손가락 중에 이게 뭘, 하나를 놔두고 네 개를 접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를 접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개념화 시켰죠. 이건 욕이다라고. 또 이거는 좋은 것이다라고. 개념시키고 났는데, 이 개념을 보더라도 우리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 인연 속에서,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욕을 했다. 그럼 막 열불이 나죠. 화가 납니다. 또 특정 상황 속에서 내가 젊은 날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의미화된단 말이죠. 존재화된단 말이죠. 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미 부여를 또 그렇게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에 등장합니다.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허망한 건데, 그 허망한 것들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해요. 거기 내 마음이 주 역할을 하죠. 모든 것들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많은 것들이 내 의식의 뒤안결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근데 내가 특정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좋은 거, 내 인생에 더 나타나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은 싫은 거,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해석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요거 요거는 막 더 갖지 못해 괴롭고, 요거 요거는 버리지 못해 괴로운, 그 가지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존재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걸 있다라고 내가 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 뿐인데, 인연 따라 생겨나기 이전에, 그래서 내가 분별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업, 뭐 작은 사업 같은 뭐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집을 알아보고 다녔대요. 어느 집에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3일 전에 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에게 하자고 해도 남편이 도저히 이건 우리 여건으로 안 된다, 막 온갖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본인은 이미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 집에 이미 꽂혀서 그걸 못하면 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내 회사 거기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그 집 아니면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다른 집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집착이 돼서 구속이 되어서, 그거 아니면 난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도 하나 못해주냐고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뭐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다가 문득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돌아봤더니, 내가 만든 거더라는 거예요. 3일 전, 그 집을 보기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구속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괴로움은 없었는데, 그 인연 따라 그걸 보고 내가 그거를 취해서 이걸 갖고 싶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집착하고 구속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아, 내가 이게 다 생각이었구나. 인연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취한 것일 뿐이구나. 그냥 그 이전으로 탁 마음을 놔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남편에게 되게 쿨하게, 여보 걱정하지 마, 내 마음 정리했어, 뭐 그 집 아니라도 이 세상에 뭐 집은 많은데 하고 났더니 되게 마음이 가볍더라